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 몇 가지를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 트럼프 바이든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투자에 어떤 내용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지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쵸. 네, 내용들을 정리해볼까요? 이 토론회 이 결과를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좀 관심들이 많은 게 토론회 그럼 과연 어떻게 됐냐 한데 토론회 결과 76.1%가 트럼프가 토론회에 승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토론회에서 내용보다도 지금 미국 현지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론회 내용보다는 바이든이 건강 상태가 어떠냐, 바이든이 계속 다 완주할 수 있겠냐라는 게 아마 더 관심사가 아마 가진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때문에 지금 132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 후에 다시 재선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여론과 민주당이 아마 대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기후변화 이런 분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쫙 약간은 보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지원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과거에는 부정적인 그 발언을 계속했고 부정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게 좀 많이 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이 지금 네. 현재 있는 보좌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 방위비 증가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로켓이 날아오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세를 함으로써 중소사업자들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민 정책 같은 경우도 트럼프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반이민 정책이기 때문에 국경을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아마 토론회에서는 거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보다 너무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 불쌍해서 어쩌나 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을 보시면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갑니다. 그냥 볼펜하고 메모지 한 장하고 물 하나만 딱 갖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이 평가되는 상황이어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한 60% 정도가 재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2년 만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하고 똑같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11월까지 11월 4일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도 알 수 없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하루고 일주일이고 너무나 시시각각 네. 많은 것들이 변해서 그런데 어쨌든 1차 토론 결과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은 좀 보였던 것은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망하는 또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럼 이 1차 토론의 결과를 놓고 보면 트럼프 당선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런 여론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산업이 어떠한 영향이 바뀔까?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는 그렇죠.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도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금투세. 그런 부분이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나라를 죽이고 있다고 이번에 트럼프가 주장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폐기를 공언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분명히 이 말에 대해서는 지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디스나 이런 여러 평가 회사들이 트럼프가 승리를 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2024년 3%인데 2025년에 3.6%로 될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더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잘 말씀드렸습니다. 뭐 친환경 산업, 에너지 산업이나 그다음에 전기차나 뭐 2차 전지 같은 산업들의 보조금이 삭감될 것은 뭐 너무나 뭐 당연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화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 요인 됐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그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미국에서의 투자자들도 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약간 요동칠 것 같다. 아, 금리 문제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재임 기간에도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했었습니다. 그랬다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입을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걱정되는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반도 핵을 동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북한에 대해서 핵을 인정해주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보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모든 나라들에서도 관세를 10% 인상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관세가 인상되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게 되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를 하겠다는 감세 정책이나 반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 고용에 대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은 결국 미국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눈여겨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고용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이제 빌어서 오면은 뭐 반도체, 전기차 이쪽도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이 시나리오로 간다면 수혜주, 피해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테슬라가 주가가 올랐죠. 네, 어제 뭐 이제 머스크가, 시적 기대감 앞두고 머스크가 이제 그랬죠. 그 트럼프 지지자라서 많이 나왔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앨런 머스크가 뭐가 만드는 회사입니까? 전기차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볼 부분이 전기차 시장이 좀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나 2차전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가 좀 미국에다 계속 공장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보조금이 삭감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주식들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전통적인 에너지 주식, 그러니까 석유화학주 뭐 이런 분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영원히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건강에는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분야인데요. 아, 전문가들이 이제 방산 분야는 극과 극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유럽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방산 분야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미국에서 방산이 안 가기 때문에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시는 반면에 반대로 앞서 우리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기술을 갖고 있는 방산은 수출하기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분야는 반신반의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상화폐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반 비트코인 주의자였는데 지금 오히려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상화폐 또 잘하시죠, 평론가님. 네, 좀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분야는 지금 그 한동안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뭐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가상화폐가 지금 각광받고 있고 오히려 그 금리나 가상화폐 같은 제3의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주들이 많이 부채될 것이다. 그럼 가상화폐는 주로 어떤 회사들입니까? IT 기업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력과 인프라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인프라. 인프라라는 것은 뭐죠?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왜 이런 정책을 하느냐, 그 인프라 정책을 하느냐, 결국 고용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고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야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요 미국 토론의 내용 정리를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미국 쪽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바로 FOMC 6월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뭐 한지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험난한 그러한 시점인데 그 최근에 나왔던 발언들부터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면요. 네. 이거 한지붕 세 가족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떠오르는데 뭐 크리스토퍼 펄 월러 이사는 1월 달에 뭐 현재 임금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미셸 보우먼 이사는 최근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며칠 전에 뭐 한동안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다음에 아틀란타 연준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4분기에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쿠글러 이사는 연초에 긍정적인 이유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초에는 했는데 최근 회의석상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고용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정리해 보면 연초에는 인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 이사들이 지금 갑자기 입을 다물기 시작해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4분기 정도나 돼야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 단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좀 주저앉고 그다음에 고용에도 관심이 그러니까 고용률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4분기 정도에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4분기면 11월 달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 11월쯤에는 우리가 기대를 해봄직한데 그것도 현재 상황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과 맞물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경제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관련해서요? 저는 시카고 그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도구로 한 걸 좀 봤는데 네, 네. 어제 날짜로 보니까 7월 인하 확률이 12.9%, 그다음에 9월 인하 확률이 62.6%, 그다음에 11월 인하 확률이 79.6%예요. 예. 이게 그 계속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이 패드워치 도구를 갖고 살펴보면 인하할 확률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점이 늦춰진다. 그렇죠. 시점이 거죠? 늦춰지고 있으니까 결국 7월은 아닌 겁니다. 7월 아닌 거고 9월도 62.6%인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9월에는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9월에 과연 금리를 내리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파월 총재는 바이든 입장에서도 별로 탐탁치 않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탐탁치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총재가 분명히 이제 교체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9월에 인하를 할 것이냐. 물론 파월 총재가 인하를 결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60% 정도. 그러면 11월에는 7.9%, 79.6%인데 거의 80% 되는데 11월에는 가능성이 높다. 왜? 대선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그 대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11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그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11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회 정도로 예상을 1회 보시는 정도, 거예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 동향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당연히 대선도 있고 뭐 물가 지표 당연히 네. 봐야 되고 이번 주에 또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된단 말이죠.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장 이후 그러니까 현지 시간은 5일이니까 6일 정도에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4분기 인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그죠. 거죠? 그죠. 왜냐하면 대선 문제가 있는데 네. 칼라일 창업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연준은 대선 전까지는 금리 안 내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대선에 전에 금리를 9월 달에 내려버리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칼라일 창업자가 이미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준 이사들 중에도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연준 총재가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결국 고용 지표가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3분기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4분기 인하가 가장 높고 현재 미국에서도 가장 그렇게 좀 상품 거래소나 이런 데서도 가장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인하할 확률이 거의 한 80% 이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목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 뭐 컨센서스라든지 이제 실적치 우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 예상 잠정 5일 날 이제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그 대개 보니까 컨센서스 평균으로 보면 한 73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매출이 영업이익이 한 8조 정도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제가 들어오기 잠깐 보니까 81,900원, 82,000원대에서 막 공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많은 그 증권사들이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 뭐 10만 전자를 예상하고 있고 높게 제시한다는 12만 원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고 보통 10만 원 정도로 지금 증권사들이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가 조금이라도 현재 올라간다. 그러니까 73조 정도에서 영업이익 8조 이상 된다. 여기에 현재 컨센서스 형성돼 있는 거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관건은 당연히 반도체 부문이겠죠. 사실은 뭐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영업 손실이었는데 1분기에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그 영향을 많이 줬던 거니까요. 어느 정도로 좀 힘을 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는 CXL이에요. 어떻게 보면 삼성의 이제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CXL과 HBM 이 부분 헷갈려 하시거든요. 일단 그 삼성전자를 증권사들이 10만 전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이제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강점인 것 같은데요. 네. CXL은 뭐냐면 컴퓨터 CPU하고 주변 장치들하고 메모리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예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갖고 갈 것이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안에서의 통신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노트북 안에서도 CPU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픽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네.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속도만큼 빨리 해주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CXL 기술이고요. HBM은 아시다시피 뭐 고대역폭 스택형 메모리 기술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CPU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넣을 수 있느냐 이게 HBM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HBM은 내부 메모리 성능을 향상하는 거고 CPU를 가지고 그다음에 CXL은 전체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거하고 통합이기 때문에 그 현재 CXL이 좀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얼른 며칠 전에도 그 최태원 SK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머신러닝, 뭐 대량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컴퓨터에는 CXL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CXL 기술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진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CXL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브랜드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는데 그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HBM에서 좀 뒤졌던 삼성전자가 CXL로 좀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반기에는 좀 나을지 결국에는 그 말씀하실 목표가치를 우리가 빨리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관건이라고 되는지 한평론가님 시선에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CXL을 지원하는 CPU가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이 퀄컴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 CPU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반기에 지금 현재 그 CXL 시장을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냐면요. CPU가 출시가 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2028년에 258억 달러 정도에 대한 사업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주가를 많은 그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보는 이유도 이 CXL의 CPU가 출시되면 어마무시한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된 게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될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반기에 이 CXL CPU만 나오기 시작하면 엔비디아 인증만 받기 시작하면 좀 날아갈 수 있다. 증권사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날아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들 그 10만 전자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저는 충분히 해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10만 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HBM 퀄테스트, 엔비디아 퀄테스트 뭐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반기 뭐 더 긍정적인 흐름을 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평공간님 시선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얘기까지 챙겨봤고요. 오늘 한치호 평론가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